그리고 집이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가스는 뭘로 하는지 세탁실은 욕실과 이어서 왜냐면 서로 이웃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아 온실 꼭 만들 거예요. 그 처음에 100원을 방마다 에어컨 100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예 관리할 것들을 애초에 맞아.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장은 벽돌과 세라믹 사이딩을 전 추천합니다. 다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좀 데크는 싹 뺄 것 같아요. 스타터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벌레나 지네가 많아요. 그냥 약 쓰시면 돼요. 벌레나 지네가 많아요. 그리고 지네는 특히나 부강토를 쌓은 집들은 지네가 많고 지금 저희가 단지가 되게 넓은데 저희 집은 제일 끝에서 한 라인 옆이고 지금 두 분의 집은 숲세권 숲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지네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천연퇴치법 천연퇴치법은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안 써요. 천연 정말 안 돼요. 잘 만들어진 약을 쓰시면 네 정말 죄송하지만 천연퇴치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네. 지네 사진 띄워주시면 난리 나겠다. 생긴 그 어마어마한 천연 퇴치법도 없고 찍기는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천연으로 죽을 것 같지 않은 그 외모를 보시면 맞아요. 제가 영상 중에 판데스라는 약을 한번 뿌리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집 주위에다가 둘러서 특히나 창틀이나 문에 이렇게 쭉 두르면 이게 냉혈 동물 같은 경우에 지네가 밟고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안에 지네가 나타나요. 그리고 지네가 천을 좋아해요. 천 마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나왔는데 그 안에 지네가 있다던가 아니면 전 자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맞아 맞아 이만한 새끼 지네 여기 손 위에 이렇게 뭐가 쎄해서 봤더니 기어가다가 그렇죠. 맞아 맞아 남편은 목장갑을 밖에 이제 작업용을 내놨는데 그거를 끼려고 딱 했더니 그 안에서 지네가 맞아. 네, 저 신발 신다 맞다. 맞아. 신발 하면서도 맞아. 신발 안에 어떡하지 우리 지금 이거 전화를 주자. 아무도 안 오겠는데. 퇴치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판데스 그거를 미리 예방으로 둘러주시고 집게. 네 집안에 나타나면 제 영상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핀셋이 있어요. 의료용 핀셋 큰 거. 근데 솔직히 이분같이 벌레를 잘 잡는 분은 침착하게 쉽지 않아요. 지네를 잡는데 저는 그거를 쓸 여력이 없어요. 저도 지네가 나타나면 패닉이 오기 때문에 맞아. 그냥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로 이렇게 막 간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면 또 이게 문제가 모든 고양이가 잡는 거예요. 저희 집도 먼지만 잡거든요. 네. 고양이들이 지네, 쥐, 뭐 잠자리, 잠자리는 잡을 필요 없는데 고양이들이 사냥을 굉장히 잘하니까 고양이를 키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는 사실 지네 외에는 특별히 아주 뭐 해로운 벌레는 없는 것 같은데 고마로브 집게벌레는 있는데 걔는 깨끗한 데만 사는 애니까 맞아 맞아 집게벌레고 집게가 있어서 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진 않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개미. 솔직히 뭐 개미 개미는 뭐 집안에는 잘 안 들어오니까 저희 집안에 개미 되게 많네. 개미가 뭐 이만해요. 검은 무슨 개미 이름 있던데 엄청 통통하고 까만 개미 있잖아요. 알 부분에 진짜 큰 진짜? 잡스 나갔어. 잡스 났죠. 근데 다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진짜 어떻게 너무 개체수가 좀 그거 에코 그거라도 따야 되겠다. 저희가 지네 얘기를 되게 열심히 했고요. 결론은 전원주택에 사신다면 벌레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게 뭐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9년째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벌레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큰 요인이 될 정도는 아니기 난... 때문에 벌레 때문에 살기 싫어? 아 진짜? 솔직히 모기는 아파트 때보다 더 집안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치. 아파트 살 때는 모기가 이번에 친정 가서 6마리잖아. 그치. 집 안에. 응. 아파트 살 때는 작년에 지은 신축 아파트인데. 근데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지네가 정말로 싫다 하시면 네 전원주택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행사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네. 배터리.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단조로 된 속에 이렇게 훤히 보이는 심플한 울타리를 쭉 시공을 하고 그리고 조팝나무를 앞에다가 심어갖고 조팝나무로 차폐도 하고 그런 역할로 심었고 뒤에는 주먹을 심어가지고 주먹나무를 심어서 거기도 자연스럽게 차폐를 했는데 오른쪽은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젤라 나무 있는 그 울타리를 직접 시공했는데 마을분들하고 같이 해서 남편이 시공을 했는데 보통 울타리로 쓰는 그 나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데크 목재를 썼어요. 데크용 나무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데크는 방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방부용에게 오랫동안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말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뭐 좋은 그 스테인을 쓴다면 2, 3년에 한 번씩 다 칠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칠해준다고 해도 데크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가서 부식되는 건데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공도 쉽고 나무가 좀 자연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저희 집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저희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를 부지런하게 잘 못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잔디 관리 안 돼가지고 다 콘크리트 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크도 처음에 몰라서 나무로 데크 쫙 있는 게 예뻐가지고 저희 되게 데크 면적이 높거든요. 너무 관리 힘들고 오일스텐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6-7시간씩 걸려요. 6-7시간 맞아. 네. 진짜 중노동이야. 너무 바르는 힘들고 다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전 데크는 싹 뺄 것 같아요. 오이 말대로 그냥 애초에 안 쓰는 것도 아예 관리할 것들을 애초에 맞아.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외관 외장도 맞아, 나무로 맞아. 하신 분들은 관리량이 너무 많잖아요. 외장도 벽돌을 추천합니다. 맞아 벽돌 완전 추천. 네, 관리가 필요 없어요. 얘기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와 그 외장도 보통 예쁘다고 저희 집도 스타코거든요. 흰색 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예뻤어요. 예뻤는데 저희가 또 집을 설계해 주신 건축가분이 빗물바지를 외관상 이제 안 예쁘다고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국물이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흰색 집이 아니야. 근데 뒤에 보면 오미네처럼 벽돌을 외장을 한 집이거나 세라믹 사이딩 하신 분들은 그 또 딴 이름 있잖아. 케뮤. 케뮤. 네. 그게 브랜드 이름이야. 아 케뮤가. 브랜드 이름 맞다 맞다. 그런 걸로 하신 분들은 지금도 비 내리면 씻겨 내려가고 뭐 얼룩이 때가 티가 안 나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스타코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외장은 정말 나무도 진짜 집을 비추어요. 지으실 때 중요한 건 나무 네, 썩더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뜯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무도 뜯으신 분 되게 많고요. 나무도 데크 칠할 때 같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막 이래서 칠해야 되거든요. 보기엔 참 예쁜데 맞아. 그게 그러니까, 처음처럼 유지도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관리예요. 이게 집에 내가 1년 살고 뭐 이럴 게 아니고 거기 때문에 5년 후 10년으로 생각하셔서 최소의 관리가 필요하게 집을 지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근데, 지붕에 스페니쉬 기와 올리면 태양광 집게 못 올려요. 아 맞다 중요한 정보. 태양광
지하방이 또 이 전원주택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뭐 에어컨이니 뭐니 부담 없이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솔솔해요. 저희 집도 1년 내내 전기세를 안 내거든요. 에어컨이 3개나 있는데. 근데 태양광 설치할 때 스페니쉬 기어가 있는 집은 지붕에 못 올려요. 지붕에 못 올려요. 예, 네, 그래서 지붕이 아닌 주차장 뭐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별채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 생각하셔서 실용적으로. 인스타로 이거는 질문을 주신 분이었는데 주위에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으시는 것보다 전원주택을 일단 한번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시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9년차 이렇게 살아본 다음에 다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지라고 앞으로의 꿈을 얘기해보곤 하는데요. 일단 첫째, 주차. 주차. 예, 예. 주차장이 따로 있으면 되게 굿이고요. 물론 다 따로 있는데 주차장에 지붕이 있고 없고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지붕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지붕을 만드시되 주차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다 비를 맞지 않도록 동선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울 때도 차가 시원하고 추울 때도 차가 너무 춥지 않고 뭐 이 집처럼 지하 주차장 되어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이 집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시 집을 짓는다면 차고를 1층에 따로 두고 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고 네,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보통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와는 다르게 짓고 싶잖아요. 자꾸 특이한 집도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나 혼자 산다의 유아인 편 보셨어요 혹시? 저 그거 보면서 아, 저 집과 우리 집이 공통점이 있구나 딱 한 가지 3층까지 올라내려가는 거 정말 계단을 하루에 몇 번이나 올라내려가는지 몰라요.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저희 집 지을 때만 해도 목조주택 신화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안 써도 시원하다. 처음에 100원을 방마다 에어컨 100원을 넣었어야 했는데 또 이게 목조주택이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넣기에는 또 구조를 더 보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또 그때 막 여름에 에어컨 안 써도 충분히 시원하다 이 얘기가 어떻게 신화처럼 돌아가지고 2층에 완전 빵빵 트는데 배관 안 넣고 지은 집들이 많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집은 1층이랑 그래도 3층은 그래도 덥겠다 싶어서 3층은 넣었는데 2층을 안 넣었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뒤늦게 벽을 다 뚫어가지고 다 밖으로 관 다 빼가지고 에어컨 결국에 방마다 다 달았죠. 집 지을 때 에어컨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보강하셔 하고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거 못 하시면 차선으로 방방마다 에어컨을 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는 배관을 미리 뽑아 놓으시는 게 아니면은 되게 보기 흉하게 집 밖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배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 짓는 패시브 하우스들은 여름에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아니면 지열을 이용하신다거나 그런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생각이 있으시면 에어컨 배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지금 이렇게 되게 꿈 많았는데 나 온실 꼭 만들 거예요. 온실 작업실 요 댁은 별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뭔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집만한 크기의 창고가 있으면 되게 좋다. 네. 그 밖에서 쓰는 물건들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별채라든지 창고라든지 아니면 그 꽃을 가꾸실 생각이 있으신다면 뭐 온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은 욕실과 이어서 우리 너무 디테일하게 나의 로망 욕실에서 보통 세탁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욕실들이 2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탁실은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세탁물을 갖고 내려와서 1층에서 세탁을 해서 다 된 세탁을 갖고 또 2층이나 3층이나 올라가는데 몇몇 나중에 지으신 집들이 그 서정의 친구네 집도 그런데 2층 화장실 옆이 바로 그 세탁룸이에요. 거기 룸이라서 거기에 뭐 빨래 건조도 되고 세탁기도 있고
그리고 이 빨래 할 수 있는 간이 뭐라 그러죠? 싱크대도 있고. 어, 예. 2층에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그치. 어. 네. 이게 의외로 매일 하는 맞아. 일이잖아요. 빨래를 해서. 이구지구 계단을 막 올라갔다 어,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어, 맞아.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층이나 3층으로 집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세탁실은 2층 메인 화장실 옆에 네, 두시면 좋습니다. 뭐, 예, 뭐, 맹지를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뭐, 여기저기에서 너무 기본으로 듣고 계시니까. 요새도 예. 다 또 주택단지로 많이 또 들어가는 경향일 거 아니까. 예. 그리고 집이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가스는 뭘로 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보안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보안. 이두리 랄라 마리. 이두리 좋아. 이두리 좋아. 이두리 랄라 마리님께서 방범 문제 물으셨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에 있었을 때 저희 식구들이 되게 친척들이 걱정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있는 세대와 이렇게 똑 떨어져서 한 세대씩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집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집이 꼭 괜찮다 이런 건 없고 우리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있는 집들은 사실 저희 마을은 정말 방범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이웃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 저 집에 못 보던 차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거를 정말 빠르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개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뭐 택배 아저씨가 지나가도 개들이 미친 듯이 순서대로 이 집 짓고 저 집 짓고 이 집 짓고 아 누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구나. 저희는 특히 일단 마을 자체가 자가 차량이 없으면 접근하기 힘든데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기로 막기 때문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아, 마을 안에 있는 길이 저희 사유지거든요. 뭐. 걸어서 오기에는 쉽지 않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 에. 근데 똑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냥 지금 우리 집 같이 돼 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맘먹고 진짜 그냥 깨면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KT에도 뭐 달에 10만원 뭐 이렇게 되면 CCTV 설치해주고 바로 오고 뭐 세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엄마 아빠께서 용천리 별빛단지 어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용천리 별빛 옥천에 있는 거잖아. 참고로 저희 입주했을 때 서정이는 탑을 선물해줬어요. 저희가 마을에서 빨리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이사오는 이웃들한테 이사 선물로 집집마다 삽에다가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축하한다고 리본 달아서 한 채씩 선물했거든요. 엄마 아빠께는 좀 너무 간소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밤이를 선물받았 아, 저희는 친정엄마한테 저희 삽살개 밤이를 선물 받았고요. 아, 그렇구나. 전원생활에 필요한 선물. 전원생활에 필요한... 어? 잔디깎기? 어? 어 잔디깎기. 네. 잔디가 있으면 잔디깎기 좋죠. 아, 잔디깎기 중에서 요새 20만원대 한 30만원 정도의 전기 충전식 잔디깎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거예요. 전기톱? 아니면 눈삽. 너무 실용적이다. 전원주택이니까 저런 언니네 저기 놓은 것 같이 아예 테라스 뭐 야외용 이런 조그만 테이블이나 아, 이런 거 인터넷으로 이케아 사이트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이케아에 들어가셔서 아웃도어 가구 10만원 미만에도 괜찮은 가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선물을 해주시거나 거기 플러스 이케아에 들어가면 야외용 조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네, 태양광으로 되는 그런 거 해주시면 부모님들은 뭐 이케아에 들어가서 주문하시긴 힘드시니까 그게 좋겠네요. 해결! 이런 시간이 처음이라서 어리버리하게 내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게 이 마스크가 시국 때문도 있지만 저희가 얼굴 공개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네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더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치고 나오미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오미 채널 제가 위에 지금 링크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양평 소정인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하기 너무 힘들겠다. 나 편집 100년 걸리겠네. 철떡같이 혼자 나오라고 집을 떠나왔는데 이렇게 배신을